그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네.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였다. BBK와 김경준의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네네.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명박의 주장은 내가 BBK와 김경준한테 속은 거다. 내가 바보여서 그랬다. 아무 실적도 없고 BBK는 텅 빈 빈껍데기였지만 나는 바보여서 그랬다. 이게 이제 이명박 측 주장이고 네. 여기에 이제 사실 또 그 일부 아주 그 음모론 좋아하고 아주 불충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3의 시나리오가 또 있죠. 뭔가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과 네. 사랑에 빠진 바보였다 이런 이명박이 거. 예를 들면 이재용 코스 이런 거죠. 네, 어디 네. 저 재벌 아들을 갖다가 어디 좀 돌리고 저기 뭐야 좀 굴리고 일선에서 굴린 다음에 바로 초고속 승진시켜가지고 경영진으로 딱 진입시키는 네. 이런 코스인데 네. 이재용도 그게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래. 내 기억에 이재용 이거보다 더 오래 평상을 했어요. 훨씬 오래 했고 네. 이재용도 천하의 이재용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절치부심을 했는데 뭐 이거 뭐 시영이 형님은 그냥 바로 그냥 뭐 이제...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 그러니까. 시장을 냉각시키는 정책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자기의 저 손해를 그치. 감수하고 정책을 낸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인데 마치 그것을 또 야 이런 내로남불 정부 남에게는 마치 자기들이 깨끗한 척하고 남들더러 깨끗하게 살으라면서 자기들은 다 똥 묻은 개이다. 이런 내로남불 논리를 강요하는 나쁜 정부이다. 그게 아니죠. 부동산 정책을 좋은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걸 미치지 못한 게 그 문제인 것이지 그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론이 완전히 이것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조중이 그럽니다. 자꾸. 비정통시사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 3 70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네. 국회로 돌아간 정유경입니다. 예, 국회 좀 요즘 계속 바쁘죠? 네. 뭐 제일 바쁜 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자유한국당이 계속 뭐 일종의 내분 또 뭐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간의 어떤 그런 알력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시끄러우면서 정유경 기자가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알력을 취재해서 바쁘다기보다는 아직 의원들 얼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 이름과 얼굴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두뇌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얼굴 왜 이렇게 다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왜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의원들 얼굴로 카드 게임을 하나 개발하려고요, 제가. 특허 내려고 그거 있잖아요. 카드 짝맞추기 게임 뒤집어가지고 정치부 지망 기자 지망생들은 다 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기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게임을 개발해서 네. 아, 그렇구나. 프로필 사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의원광장에 있는 프로필 사진하고 저기 의원 연설할 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진하고 예를 들어 오신환 의원 같은 사진을 봐요.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사진들을 보라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네. 민아 씨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네. 오늘 얼굴이 되게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 주로 살쪘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 뭐 살쪘다는 네. 말씀을 드린 건 네. 아니고. 살은 뭐 이미 쪘으니까. 네. 잠을 좀 푹 주무신 것 같은 느낌으로. 아니에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늘 그런 식으로. 네. 오늘 저희가 좀 예고드렸던 방송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많은 누리꾼들이 다시 의혹을 제거하고 계신 그런 얘기인데 다스 얘기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최근에 이제 드러난 보도들을 통해서 40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운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다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10년째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이 회사의 전무이자 핵심 자회사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리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온 포털과 각종 그 커뮤니티에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그 댓글들로 다스는 누구 거라고 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디스펙트에서 최근에 제기된
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들에 대한 기본 보도들을 좀 정리를 하고 10년 동안 이어져 온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세밀하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1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방송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온 세상 이거 10년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왜 도대체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한 번 더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뭐 10년 동안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원체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조금 좀 모호한 상황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라는 의심받고 있는 다스 이 40개, 40개 차명계좌를 통해서 120억 원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비자금을 운영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때 다스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20억 원대의 현금 이동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이 돈이 국내 시중은행 3곳과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에 17명의 40여 개 계좌에 분산 보관돼 있다가 2008년 2, 3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스 법인에 입금되거나 명의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때가 언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용 특검팀의 활동이 진행되거나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인데요. 이 돈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서 외상값 그러니까 매출 채권 외상값을 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다스 한국 법인으로 유입이 된 것이라고 심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금 그 이 다스의 일부 주주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나중에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다스를 그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면서 그 상속 관련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주식으로 내는 바람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주식을 받아서 지금 그 이 일부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이 이제 여기를 국정감사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내용을 밝힌 거고요. 계속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돈이 어떻게 해서 같은 돈이라고 추정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8년 2월 16일에 네 명이서 각각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 다스의 은행 계좌로 12억 2,278만 5,498원 입금됐다. 그러면 같은 날 똑같은 액수의 돈이 다스의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총액이 120억 3,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심상정 의원은 같은 날짜에 똑같은 액수가 현금으로 전환이 되고 다스 미국 법인에서 들어온 매출 채권으로 처리된 점을 볼 때 차명 계좌라고 본다. 그리고 또 이 자금 흐름 내용은 정호영 특검팀이 파악했던 비자금 자료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12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계좌들에 다 입금되어 있고 그 전체 합쳐서 17명이 그 40개 계좌로 이 돈을 분산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이게 이제 그 이 다스 법인으로 돈이 입금된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호영 특검 쪽에서 당시에 다스를 수사하고 있으면서 이런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하니까 바로 이거를 다스의 법인으로 입금을 시켜서 이 수상한 돈의 흔적을 좀 지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이 정호영 특검이 당시에 이런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중단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겨레가 2012년 11월 달에 한번 보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한겨레가 이미 2012년에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팀이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중단했다. 그 당시 확인된 규모가 130억에서 1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은 정호영 특검팀 등 복수 수사 참여 관계자들이 한겨레와 만났을 때 2008년 1월 2월 특검 수사 때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했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에서 150억 원의 부의자금 즉 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이 자금을 관리하던 다스 격리 부서의 간부가 이 돈에서 3억 원을 빼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고 그 사람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2월에 2008년 2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다스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검이 원래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 수사하도록 요청을 해야 하는데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정호영 특검팀이 의혹 규명을 일부러 비켜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이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던 2012년 11월쯤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었냐 하면 당시 이제 그 대선 직전이잖아요. 당시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곡동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광범 특검이었는데 이 내곡동 사건에서도 다스 관련된 그 이시영 씨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비자금 문제가 다스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에도 이제 다스가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당시에 이제 한겨레가 그 2008년도에 그 또 다스를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 이제 그 당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죠. 당시에 이렇게 비자금이 조성된 것들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전에 사실상 면죄부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겨레가 입수를 했던 건데요. 그 이후에는 그 별로 이 사안 자체가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5년 만에 심상정 의원이 비슷한 사실을 지금 자산관리공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100억 원대 규모의 비자금 조성이라고 하면 횡령이랑 탈세 혐의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2008년 5년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호영 특검은 수사기한 만료와 함께 비자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관 중이라고 당시 보도가 됐었는데요.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 이런 기록들도 곧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08년 당시에 발표를 했던 거니까 그 다스 관련된 추적을 하면서 비자금이 조성된 게 확인이 됐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횡령액이 지금 130억에서 1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공소시효가 위배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느냐 아니겠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참 오랫동안 참 여러 번 반복된 문제이고 심지어 수사도 네 번이나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두 번 했고 특검이 수사를 두 번 했고 이런 사안인데 뭐 다시 한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베이더 아니요 다스베이더. 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주식회사 다스는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경북 경주에 설립된 자동차 시트 그리고 시트 프레임 등을 제조한 중견 기업입니다. 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된 의문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제기된 실소유주 논란이 10년 만에 재점화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BBK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다스 내부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옵셔널 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 캐피탈의 장용훈 대표가 지난달 13일에 서울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검찰이 지금 첨단범죄 수사 1부에 지금 배당을 했죠. 지난달부터 시사인과 JTBC 등 여러 언론에서 각각 다스가 140억 원을 김경준 씨에게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과 다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중국 자회사 네 곳의 대표가 됐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네. 모두 다 별개의 사안이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또 다시 다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스의 실제 주인은 누구였는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새삼스럽게 10년간의 의문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실소유주는 이명박 아닙니다. 그런가요? 조지 루카스입니다. 다스베이더. 뭡니까? 스타워즈의 제작자 조지 루카스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재밌나요? 그 다스베이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펠링이 다르지 않나요? 네, 뭐 제가 모르죠. 영어를 못하니까. 네, 잠깐 이제 정규경 기자가 설명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 설명하자면 그 BBK가 또 등장하잖아요. 이제 다스랑 BBK랑 도곡동 땅이랑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BBK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투자자문 회사인데 이 BBK 이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김경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LKE뱅크라고 하는 회사를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준이랑 이명박이 되게 친한 사이다.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된 거는 BBK가 당시에 이제 김경준이 돈 수십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주가 조작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피해자들이 많았었는데 그 다스도 BBK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가 김경준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LA 총영사를 동원해서 그 김경준으로부터 이제 그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데 그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시사인이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JTBC는 다스에서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중국에 있는 핵심 자회사 네 곳에 대표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 다스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를 최근 또 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도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 다스 의혹이 불거졌던 게 이제 2007년 여름인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불거졌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좀 재미있는데 당시에 박근혜 쪽에서는 이명박을 BBK랑 다스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고 이명박은 박근혜 쪽을 그 최태민을 가지고 그렇죠. 계속 공격을 했죠. 근데 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둘 다 네. 역시 이렇게 경쟁이 좋은 거예요. 네, 발목을 잡은 네,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고 역시 자유 경쟁이 좋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졌느냐, 2007년에 어떻게 불거졌는지 그때부터 한번 다시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도곡동 땅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갈 줄 몰랐는데. 진짜. 네, 네. 네. 처음엔 도곡동 땅 문제였습니다. 도곡동이 이렇게 좋은 땅인 줄 제가 이때 처음 알았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그리고 형인 이상은이 1985년에 15억여 원을 모아서 서울 강남의 도곡동 땅 천여평을 이명박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현대건설 등에게 샀다가 10년 뒤인 1995년에 포스코에 263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네. 아, 10년 만에 19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16살 차이가 나는 사돈관계인 이 두 사람은 1987년에 다스를 함께 설립했었는데요. 네.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부품회사 설립을 권했다는 증언이 나온 데다가 포스코 매각 대금 중 일부가 다스로 흘러간 점으로 인해서 결국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검찰은 2007년 8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이 갖고 있는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상은이 아닌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에 17억 9천만 원이 이제 그 투자된 다스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뭐 이렇게 증거 없음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거는요. 이때 또 검찰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그건 뭔 소리야? 아닌 것 같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물증이 없지 심증은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대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상은 건 아니야. 네. 근데 그렇다고 이명밖에 아니라는 것도 아니야 내 얘기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제일 못했어 이 얘기를 한 건데. 제3자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이상은 것도 아니고 모두 누구 것도 아니고 제3자의 아. 것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명박이라고 내가 말은 못하겠어. 예, 그렇지만 이명박에게 면제부를 줄 순 없다 이 얘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예, 아니 사실상 면제부는 준 거죠. 근데 면제부는 이제 줬지만 예, 면제부를 줬지만 우리의 책임은 없다. 약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한 거죠. 진짜 자기가 네. 무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네. 돌려서 이렇게 교묘하게 발표를 했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아. 서울중앙지검 당시 특수위보가 이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그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잠깐 민정수석을 그래, 지냈던 검사 최재경입니다. 네. 네. 요즘도 활발한 활동하고 계세요. 어디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자꾸 신문에 뭘 써요. 그 동아일보 쓰시나 어디 써요. 자꾸 뭘 쓰고 뭐 우리 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언도 하시고 네. 네. 그때마다 사진도 나오고 마치 자기는 뭐 아무것도 지금까지 뭐 한 일이 없다는 듯이 옛날에 뭐 민정수석 하다가 개망신당하고 이런 일이 이미 없어요. 이제 네, 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 얼굴도 생각나. 이 도곡동 땅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네, 네. 그래서 이 도곡동 땅을 여기 딱 봐도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딱 봐도 뭐 15억에 샀는데 지금 뭐
뭐 198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아쳤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이 정계 진출을 한 상태였고 네. 신한국당의 유력한 또 정치인이기도 했고 그랬죠. 이명박은 진출 한 때인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85년도에는 분명히 이제 이상득은 정치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이 85년부터 이 90몇 년이야. 95년까지 일어난 일을 그 도곡동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은 강남을 막 대고 이러면서 거기에 지하철이 생겨요. 네. 매봉역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여기에 뭐가 된다는 거를 알고서는 우리 그 정보를 입수해 갖고서는 이명박이라는 유능한 사업가가 이거 뭐 뚝딱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미래에도 정치를 할 거라는 이러한 욕심이 있어서 이 거래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천안. 자기 호구들을 불러다가 이상은 형하고 저기 호구를 불러다가 니네 이름으로 해라. 나중에 뭐 떡고물이라도 좀 주겠지. 누가 아냐 이거. 이게 얼마 될지 이거. 내가 우리 형아가 그러는데 상등 형이 그러는데 이거 엄청나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팔아치웠다. 이걸 재산신고를 그래서 누락시킨 거다. 이명박이. 네. 정치권 진출할 때. 그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우리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떤 그 뭐야 시드머니로 해서 계속 이제 불러 나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그 다른 언론사에 있을 때 보도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쪽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네. 그 이 뭐랄까요 좀 부가 이익들을 거둔 게 있는데요. 네.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예, 네. 그 거기가 이제 한참 지어지고 초반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다수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그 막 그 이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막 다 이명박 가족들의 이름이 나고 네, 그런 점들이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그 서울신문에 있을 때 보도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이런 여러 이렇게 좀 부가적인 이익들을 얻은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도곡동 땅이라는 거죠. 이제 네. 현대건설에서 그렇죠. 도곡동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팔았는데 당시 이명박은 대표였고 이명박의 처남과 이명박의 형이 이걸 사들였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앞으로 금사라기가 될 그런 땅이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거고 네. 그거를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만에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다 이런 건데요. 이 사람이 위대한 게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네. 이명박 이름 석자 안 나오잖아요. 네, 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수많은 이렇게 그 취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명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네, 아주 치밀한 우리가 네, 우습게 네. 보지만 아주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자기 이름을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정말 네. 대단한 사람이다. 네. 완벽한 사람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두 번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면제부를 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결국은 이명박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당선이 되고 또 이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그 본선에 대통령 선거 본선이 열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또 BBK 의혹이 등장하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이 BBK 의혹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원망스러운 BBK 투자 자문회사인 BBK는 재미동포 김경준 씨가 1999년 4월에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세운 회사랍니다. 네. 2000년 초에 김경준이 이명박과 함께 이건 이명박과 함께입니다. 사이버 종합 금융회사인 LKE 이라는 그러니까 LKE 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이 LKE가 L은 이명박이고 네. K가 이제 김경준이고 네. 그런 거죠. 네, 네. 네. 두 사람은 LKE 뱅크 공동 대표로 사업을 함께 했는데요. 이때 BBK는 투자자들을 모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스가 나와요. 다스가 2000년 3월에서 12월까지 19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2001년 3월에 금융감독원이 김경준이 펀드 운영 보고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했다. 이렇게 적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BBK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은 이때 주장을 하기를 이때부터 자기는 발을 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경준은 이즈음에 작은 회사를 인수해서 옵션을 벤처스로 이름을 바꾸고 주가를 뭐 여러 차례 조작을 해서 올린 뒤에 자금 384억 원을 빼낸 다음 그해 12월에 미국으로 달아납니다. 네. 다스도 50억 원만 돌려받고 140억 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명박도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하고 네네. 네, 나중에 또 결국 돌려받은 게 이번에 밝혀졌고 하여튼 옵셔널 벤처스의 다른 투자자들도 김경준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게 됐던 겁니다. 네. 김경준이 근데 이명박이 BBK의 소유주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맞섰지요. 대선 전에 김경준이 귀국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대선 직전인 2017년 12월 5일에 나온 검찰 수사 발표가 BBK는 이명박 소유가 아니며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이명박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 다스를 이명박 소유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인가요? 뭐 이런 걸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했고 그때 이제 이 LK이뱅크라고 하는 이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김경준과 같이 차리게 되는 거죠. 쉽게 따지면 인터넷은행이죠. 네네. 인터넷은행인데 플러스 투자은행 기능이 이제 큰 그러니까 그런 여지는 없고 투자은행 기능이 큰 그런 형태의 인터넷은행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다닌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경준이 그 세웠던 회사인 또 다른 투자자문회사인 BBK에 이제 많은 투자들을 모았던 거고 이 투자자들을 모을 때 다스가 여기에 190억 원을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김경준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면서 다스도 사기를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 당시에 그래서 사기를 당한 소액 투자자들은 모두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다스만 당시에 이제 50억 원을 돌려받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당시에 이렇게 140억 원을 돌려받아서 이명박은 하나도 이명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스는 하나라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뒤에 있나? 그 이때 보면은 다스가 돈을 투자하던 시점은 주가 조작하고는 사실 큰 관계 없어요. 네, 네. 다스가 돈을 투자하던 시점은 BBK가 뭐예요 그게? 그냥 BBK라는 게 있다만 알고 BBK의 실적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상태에서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BBK는 다스에 돈 투자가 없었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뭐 일을 말아먹을 수는 없었을 수도 있죠. 네. 뭐 역사의 가정은 없는 거지만. 근데 이제 BBK로 이제 뭘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또 김경준이 타고난 우리 또 위대한 위조 솜씨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묵히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네. 막 뭔가 운용 자산 운용 보고서 이런 걸 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갖고 막 이 투자를 설득하러 다니다가 걸려갖고 네. 이게 너 거짓말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융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너는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의 주장은 이때 아 역시 김경준이라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군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이고 네. 김경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뭐 이면 합의가 있고 뭐 어쩌고 그 뭔 소린지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BBK가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경준 생각에 이미 난 사기꾼이 됐고 무슨 뭐 이런 이 위조범이나 됐으니 더 이상 한국에서 뭐 그런 투자를 자문을 해가지고 뭐 벌어먹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갖고 한참 크게 하고 난 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옵셔널 벤처스를 갖다가 주가 조작을 막 하고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막 뻥튀기를 하고 네. 자기가 이렇게 유수의 어떤 그 자본을 끌어모아가지고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대박 난다. 여러분 이 지금 옵셔널 벤처스 투자하시면은 우리 BBK와 함께 여러분들은 대박 난다. 이래갖고 소액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다 돈을 투자하게 한 다음에 네. 나중에 주가 조작 주가가 이제 하늘을 찌를 때 자기가 이제 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고 이제 그 돈으로 스위스은행에 집어넣고 미국으로 쳤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옵셔널 벤처스를 살 때 소액 투자자들은 그 주가 조작의 과정에서 야 이게 부당하게 주가가 오른 걸 보고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가 오른 걸 보고 혹해갖고 그 주식을 산 거 아닙니까? 네, 옵셔널 네. 벤처스의 주식을. 근데 이명박의 다스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김경준과 BBK에게 왠지 모르지만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미국에서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야, 이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를 한 소액 투자자들은 너넨 억울해, 지금. 너넨 속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한테 돈을 돌려줘. 근데 다스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애초에 BBK와 김경준한테 왜 투자했는지 모르겠으니까, 네, 네. 그거 뭐 다스 책임져. 이래가지고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을 옵셔널 벤처스 이 피해자들한테 주라고 한 건데, 네. 그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준과 일당들이 뭘 그렇게 뭐 두드려 맞았는지 아이씨 다스에 먼저 돈을 돌려줘야 되겠네요.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다스는 그러니까. 받고 네. 네. 우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건 무슨 일이야 이래갖고 못 받아서 미국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한국 법원에다가 김경준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에다가 이명박 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래 이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했다 얘기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그 독동 땅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1985년에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던 강남의 알짜 독종 땅을 천암과 혁명회로 구입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이 땅을 198억이나 되는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포스코 개발에 팔았으며 또 이 돈 가운데 일부를 다스 설립에 썼다가 다스가 그 이명박과 함께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차렸던 김경준의 BBK에 투자를 한 뒤에 권력을 이용해서 사기당한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이 얘기가 결국 종합하자면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거기서 여기서 갈리는 건데 그 BBK까지 가는 연결고리가 여기서 갈리는 건데 애초에 그리고 이명박은 BBK와 김경준에 왜 투자를 한 거냐. 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아, 우리 이제 그 위대하신 또, 우리 뭐랄까요. 정의 용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네.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였다. BBK와 김경준의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실소유주의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명박의 주장은 내가 BBK와 김경준한테 속은 거다. 내가 바보여서 그랬다. 아무 실적도 없고 BBK는 텅 빈 빈껍데기였지만 나는 바보여서 그랬다. 이게 이제 이명박 측 주장이고 네. 여기에 이제 사실 또 그 일부 아주 그 음모론 좋아하고 아주 불충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3의 시나리오가 또 있죠. 뭔가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빈과 사랑에 빠진 바보였다 이런 이명박이 어떠한 우리는 참 입에 올릴 수는 없으나 어떠한 로맨틱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 음모론자들 아주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그렇습니다. 정말 그 잡혀갑니다. 어떻게 그런 이명박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설마 그랬으려고 지금 근데 큰일 날 소리를 그렇게 들려고 에리카 김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서 다정하게 이렇게 사이는 좋아 보이는데 네, 네, 뭐. 그것은 이제 신앙으로 맺어진 그렇죠, 관계겠죠. 네, 하나님 있는 사람들끼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의심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곡동 땅도 그렇고 자꾸 이 그 자기가 뭔가 투자를 할 법한데 자기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처남이나 아니면 형이나 이런 다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명박은 당시에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갈 목표가 있었던 사람인 걸로 보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왠지 또 뭔가 이게 투자 자문회사나 이런 거를 했다가 좀 잘못되면 뭔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 뭔가 좀 이런 투자 자문의 어떤 능력이 있는 김경준을 끌여가지고 네. 그를 차명으로 그 기업을 설립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네. BBK 실소유주도 이명박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대선 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디 영상으로 뭐 이렇게 영상으로 찍혀진 거에서 강원대인지 어디서 네, 강원대 이제 연설에서 뭐 그 뭐 저 네. 이명 그 BBK 내 거다 뭐 이런 내가 비슷하게 LK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하는 은행 이런 게 유행이라고 내가 LK 뱅크를 설립하고 만들었고 네.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도 설립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LK 뱅크는 이명박이 했다고 거기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네. BBK는 누가 설립했다는 주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BBK는 이명박이 했다고 한 게 아니다. 이명박이 네. 설립했다고 한 게 아니다. 아, 이게 이제 한나라당의 어려운 주장이죠. 어려운 문제야. 수능 네. 이렇게 나오면 난 다 그냥 틀릴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 그때 주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선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선 한번 해갖고 어떻게 있는 구린 얘기를 어떻게든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그걸로 어떻게 극복해보려는 이런 수많은 노력들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네. 정권을 창출하는 겁니다. 네. 정치인들은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또 그 한겨레가 보도를 또 했던 건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결정적인 증언들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 증언들은 어떤 건가요? 아, 그 2007년 7월에 감사원이 1998년 실시했던 그 포항제철 경영관리 실태 특별감사 문답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감사관이 김만재 전 포철 회장에게 질문을 할 때 도곡동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 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포철 회장이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한 내용이 98년에 끝났네 이거 나왔으면 근데 왜 지금까지 10년 98년에? 동안 네. 자, 그 포철 회장 잡아야 되나 봐 답한 내용이 하여튼 2007년에 이게 공개가 포철 회장 당시에 계속 수사하고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옛날에.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원구 전 국세청 세원관리국장도 정의 용사의 일원이 됐죠 지금. 네. 네.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2012년에 포스코건설 정기 세무조사 중에 도곡동 땅 관련 서류에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감사원이 실시했다는 그 문답서가 98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다시 그 김대정 씨랑 이상은 씨한테 그 도곡동 땅을 263억인가나 주고 산 그 시점보다 3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코가 왜 이 땅을 이렇게 샀느냐라고 하는 것을
포스코가 사실상 뭐 좀 약간 공기업 비슷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이 감사원에서 좀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땅 살 때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걸 알고 샀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근데 거기에 네,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게 나왔으니까 당시에도 사실상 게임이 끝이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이런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안 나왔다 이렇게 검찰은 봤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도곡동당 얘기가 다스랑 같이 나오는 이유가 이 190억 원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 19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데 이명박이 사실상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고 포스코가 그렇게 산 것도 결국은 이명박 눈치를 보고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BBK에 투자한 190억 원이 이 도곡동 판매대금 190억 원이다 이거. 아, 다 투자한 건 아니고. 다 투자한 건 아니고. 네,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것도, 돈 그중에 일부를 몰래서 돌고 돌아서 네. 돌고 돌아서 결국 다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닌 얘기를 숫자를 네. 보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나는. 예, 여하튼 확인된 거는 네. 예, 그 260억이 다 간 건 아니고 네, 다스 설립의 네. 일부가 쓰였다 뭐 이렇게까지는 확인이 된 사안으로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그게 통장을 우리도 통장에 이 돈 넣었다 저 돈 넣었다 하다 보면은 어디서 온 돈이 뭐가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네. 뭐 사실 그리고 명확히 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다스에서 BBK로는 190억이 간 것이고 네. 이명박이 또 곡동 땅을 판 돈은 뭐 200 몇십억이니까 네,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계좌를 거치고 뭐 여러 또 이런 또 어떤 돈 세탁의 미로를 거쳐서 아, 갔으니까 198억 원을 시세 차이 얼마였지? 아까 얼마에 팔았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게 몰라 이제 우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다. 그런 네, 네. 큰 돈을 뭐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200, 190억이 원을. 아니라 나는 한 190만 원도 만져본 적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BBK 의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충한 이 정우영 특검이 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수사 결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2008년 2월 21일 취임 직전에 나온 수사 결론이 가장 이명박이 유리했습니다. 이때 진짜 기억납니다. 아니 두 번 검사 수사를 하고 특검까지 했는데 특검 네. 수사가 네. 제일, 제일 유리했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진짜. 아 역시 권력이 무섭구나. 2008년 2월 달인데 특검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우리 면제부 죽은 쪽으로 해야지. 3-4년 차에 했었어야 되는데. 바람보다 풀이 빨리 누워야죠. 네. 하여튼 정호영 특검이 도곡동 땅은 김재정 이상은 공동 소유다. 그 전에는 이상한 건 아닌데 정도까지는 했잖아요. 네, 네. 김재정 이상은 공동 소유다. 그리고 다스 주식을 이명박이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아주 지어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던 이 도곡동 땅 옛날에 그렇게 말을 했었던 그 도곡동 땅에 대해서 이상은 씨가 젖소를 팔고 두부를 수출해 마련한 돈으로 땅을 샀다. 도곡동 땅 지분은 이상은 씨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도곡동 땅 지분이 투자된 다스 역시 이상은 씨가 실소유주라는 게 특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당시 정호영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서울 성북동의 삼청각에서 아휴 좋은 데 갔네. 이명박 대통령을 딱 3시간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함께 꼬리곰탕을 먹은 사실이 드러나서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좀 수육도 먹고 그러지 꼬리곰탕 달랑 먹고 지금. 곰탕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특검을 두 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또 2012년에 있었던 내곡동 사저 이광범 특검 때 이때도 다스를 들여다봤는데 이때는 왜 들여다봤나요? 네.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이 퇴임 뒤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1년 초 서울 내곡동에 땅을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는데요. 네. 이 땅을 이때도 생각납니다. 아들 이시영과 청와대 경호처가 나눠 샀습니다. 네. 이시영이 분담할 돈은 적게 하고 청와대 경호처는 훨씬 많이 분담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가에 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아니 자기가 딸 다시 화나네. 자기가 퇴임 뒤에 살 땅을 샀는데 왜 경호처가 돈을 냈냐고. 네. 이때 아무런 재산이 경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명박식 논리는 이런 거다. 경호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나를 경호하겠다. 그러면 경호를 하는데라는 것은 거기에 경호원들이 산다는 거지. 그럼 그건 경호처가 돈을 내셔야지. 뭐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데 아주 철저합니다. 내 돈은 내가 내지만 네 돈은 네가 내라. 그러면 집은 조그만 거 하나 사고 그 옆에 경호처 하나 짓든지 경호실을. 아니, 난 넓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뭐 경호처 니네가 나를 경호하는데 그 쓰는 돈은 경호처였어야지. 왜 내가 그 돈을 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여하튼 그래서.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내 돈이다. 하여튼 그때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네요. 하여튼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이 이시영 씨가 분담한 12억 원. 도대체 돈은 없는데 어디서 12억 원이 나왔냐. 네. 6억 원은 그 어머니 김윤옥 씨가 삼성동에 이명박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그래서 요게 그 12억 원의 절반의 출처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6억 원은 그럼 대체 어디서 나왔냐? 네. 이때 이시영 씨 진술이 큰아버지 이상은이 이상은이 집안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억 원을 빌려줬다고 네? 진술을 했습니다. 장롱에서 돈이 나와? 그렇지만 이것이 다스, 장롱이 도라에몽인가? 다스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때 한겨레 보도가 다스 비자금 130, 150억 원이 이때 나왔는데 찾고도 덮었다. 요 보도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적으로 다시 내곡동 사저 때 논란이 나왔던 이유가 이시영 씨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히딩크 네, 히딩크랑 같이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랬던 그 이시영 씨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별다른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게 살아왔는데 이 2011년 초 이쯤에 이시영 씨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6억, 12억을 말을 했느냐. 이제 이 내용이 내곡동 사저 특검의 그 수사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6억 원은 아까도 정용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삼성동에 있는 이명박의 원래 집 그거를 담보 삼아서 은행에 빌린 것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6억 원을 이시영 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 이, 아버지의 형, 큰아버지인 이상은이 집안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억 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 뭐 아무리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이렇게 빌려줬다는 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상은이 이제까지 도곡동 땅도 그렇고 그 다스도 그렇고 비자금 사실상 이제 이명박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계속 관리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이거를 그냥 이제 원래 네 돈이야라고 이렇게 6억 원을 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광훈 특검도 결국은 이 사안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검찰 두 번, 특검 두 번 등 뭐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다스가 네거든요.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아직까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또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식 새끼가 문제예요. 자식 새끼가 자식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본인도 있으면 큰일 하려면은 자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근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다스 소유 지분의 변동입니다. 원래 이명박 처남인 김재정 씨가 일대 주주 48.99%였지만 네. 2010년 2월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속인인 부인 권영민 씨가 지분 5%를 어찌 되냐면 청계재단. 네. 바로 이 우리 권영미 씨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김재정까지는 믿겠는데. 네. 그 청계재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환원하겠다면서 만들어서 장학금도 안 주고 있는 바로 이 청계재단에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2대 주주였던 이상은 씨가 46.85%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1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영미 씨가 상속세를 현물인 주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주식 액면가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돈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으로 내는 게 더 손해이거든요. 네, 엄청난 손해. 이 사람 입장에선 그렇고. 네. 그렇죠. 그 권영미 씨한테는 손해인 거죠. 네. 근데 뭐 어차피 자기 거 아니면 뭐 손해가 네, 나든 그리고, 말든 뭐. 그리고 안 줬다가는 혼나니까. 이명박 파워에 혼나니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 처남은 말만 일대 주주지 뭐 사실상 이름도 감사만 이름 올려놨지 내 경영이나 이런 내부 의사 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일대 창업주가 후계자도 이렇게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스스로 포기하다시피 주식을 내놓고 이런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김재정은 실소유주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주식은 받아주는 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속세를 어쨌든 상속세는 이제 캐시로 내야지 네. 뭐 주식으로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세를 받으려고 정리를 하다가 결국 상속세가 받을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그런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네. 이 주식을 받은 것도 웃긴 것이 주식은 예를 들면은 이걸 국세청에 냈으니 국세청이 이걸 받았네요 그러면 이제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다가 이제 이것을 보고하는 것이고 네. 기획재정부는 그러면 야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지를 판단해서 그럼 이것은 우리의 이제 국가의 어떤 자산이니까 이걸 다시 현물화해서 아니 저 현금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내다 팔아가지고 이걸 다시 그 국가 재정으로 기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자산관리공사는 그럼 이거 어디다 팔아야 됩니까? 이거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고 어떻게 어디다 누구에게 어떤 얼마에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비상장이란 문제야. 그래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걸 모릅니까? 국세청이? 네. 근데 받아줬습니다. 네. 왜일까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렇게 다스를 상장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제대로 감사를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차라리 상장시켜가지고 이거 투명하게 좀 살펴보자 뭐 이런 그게 얘기도 강제로 상장이 되나요?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게 그 말씀드렸지만 김재정이라고 하는 이명박의 처남과 이상은이라고 하는 이명박의 친형이 이 다스를 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의 지분 차이로 일대 주주는 원래 이제 처남이었던 건데 처남이 사망하게 되니까 이명박이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믿을 건 피부치뿐인데 네, 김재정까지는 김윤옥 동생이니까 네. 뭐 그렇다 치는데 권 씨는 어디서 나온 분들이냐라는 그렇죠. 거죠. 들고 나르면 뭐 네? 어떡하겠냐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안동 권 씨일 수도 있고 안동 김 씨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를. 권 씨는 하나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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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김윤옥이 안동 김 씨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5% 지분 5%를 이렇게 청계재단에 내놓았다고 하는 게 이 5%를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이 김재정이 아니라 이상훈이 일대 주주로 네.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자기 친형이 이제 다스를 일대 주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명박이 좀 관여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세간의 의혹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일대 주주인데 김재정은 여기에 뭐 감사로 이름만 올려놨을 뿐이지 여기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얻은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다만 이상은이라고 하는 그 이 이명박의 친형은 이상은의 아들도 여기 지금 뭐 다스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가 있구나. 근데 네. 다스 상장 추진 검토한다고 저번에 국감에 그랬구나. 네네. 네, 그랬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아들인 네. 이시영 씨가 다스의 핵심 실세가 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드러났습니다. 네. 네. 자식이 문제죠, 자식이. 네네. 네. 네. 이시영 씨가 그의 매형이 대표인 한국타이어에서 잠깐 근무, 진짜 잠깐 근무해서 1년 정도 했거든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네. 그렇게 1년 참았으면 금수저가 1년 참았으면 오래 참았죠. 이 1년 근무를 하고 신입사원으로 1년 근무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경력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스의 해외영업팀 과장이 됩니다. 네. 그것도 2010년 8월에. 네. 아, 이 취직하기 힘든 시대에 네. 뭐 이렇게 뭐 아버지가 가만히, 한창 대통령일 때죠. 네. 가만히 있어도 뭐 어디 뭐 영업팀장 과장 되고 뭐 네. 야, 부럽다. 근데 난 백수인데. 2009년 11월에 한국타이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010년 8월에 과장이 돼요.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1년 동안 놀았는데 1년 뒤에 과장이 돼요. 네. 나 정말 이러고 싶다. 이것도 진짜 엄청난 특혜인데 7개월 만인 이듬해 3월에는 차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핵심 직책인 본사의 기획팀장이 됩니다. 네, 팀장님 우리가 보통 됐습니다. 이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그 이 급속하게 그 이 승진을 해서 이 기획실장이 되는 그런 분이죠. 아직 더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네. 상무이사가 됩니다. 네. 경영기획실장 겸 상무이사. 그다음에 4년 만인 2015년 1월에 전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에 CFO가 됩니다. 이거 회계 재무 책임자인데 CFO가 진짜 최고 짱이죠. 네.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다스의 돈줄을 거머쥐는 역시 네. 돈줄입니다. 그렇죠. CFO가 짱이에요. 딱 다 필요 없어. CFO야. 네. 네. 근데 이제 이시영 씨 나이가 올해 네. 39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코스가 예를 들면 이재용 코스 이런 거죠. 네, 어디 네. 저 재벌 아들을 갖다가 어디 좀 돌리고 저기 뭐야 좀 굴리고 일선에서 굴린 다음에 바로 초고속 승진시켜가지고 경영진으로 딱 진입시키는 네. 이런 코스인데 네. 이재용도 그게 이렇게는 안 했는데. 그래. 내 기억에 이재용 이거보다 더 오래 평사원했어요. 훨씬 오래 했고 네. 이재용도 천하의 이재용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절치부심을 했는데 뭐 이거 뭐 시영이 형님은 그냥 바로 그냥 뭐 사이즈가, 아주 염치도 없으셔. 사이즈가 네.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네. 기업의 사이즈가 달라서. 심지어 또 거기다가 다스 지분이 이게 이시영 씨는 없잖아요 전혀. 근데 핵심 자회사 대표 또는 이사로 등극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시영 씨가 이제 중국의 다스 사업장이 9곳이 있거든요. 이 가운데 한국 다스 지분이 100%인 북경 다스, 그리고 닝보 다스, 그리고 문등 다스, 강소 다스라고 하는 4곳의 다스 자회사에서 법정 대표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 있는 이 강소 다스는 지난 3월 이상은인에게서 그 이 큰아버지죠. 그리고 문등 다스는 지난해 12월 이상은의 장남인 이동형 사촌형인 거죠. 이동형에게서 대표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네 개의 중국 법인의 매출만 5,46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시영이 이 또 다스하고 중국의 합작회사인 베이징 BAI 다스의 이사로도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앞서 이시영이 2013년 8월 미국 다스 법인에도 강경호라고 하는 다스 CEO인데요. 이 사람 그리고 또 이상은의 장남이 이동형과 함께 이사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이수영이 2015년 4월에는 경주시 청문면에 있는 자본금 1억 원으로 다스 협력업체인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지분은 이수영이 75%, 또 이명박의 애동생의 남편인 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25%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는 역시 또 김진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은 지난해 다스의 다른 협력업체인 다온을 인수하면서 이제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사에 이수영이 관련이 돼 있고 실질적인 소유주가 또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만큼의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의혹이 멈추고 있지 않은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의 검찰 수사랑 두 번의 특검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이 이명박의 아들 이시영이 그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스를 접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시영은 회사를 장악해 나가는 것과 반대로 이제 이상은 형님의 장남인 이동형의 지위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10월 이동형이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사실상 강등되면서 아상 공장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이시영이 이동형보다 다스에서 잘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상은이 뭐 지금까지 주인이라고 했는데 네, 이상은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이상은 아들이 아니라 이명박 아들이 이게 진짜 아니에요? 네.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의혹이 해결 안 된 거고요. 네. 그 다스의 대표와 감사 등 주요 인물들도 그 살펴봤더니 확실하게 이명박 사람들도 또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상은과 함께 다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경호가 바로 철저한 MB맨이라고 합니다. 네. 2009년 7월부터 9년째 지금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지하철공사와 그 후신인 서울메트로 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초에는 코레일 사장도 지냈고 또 그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도 있네요. 네. 네. 하여튼 뭐 강경호 오기 전에는 이명박 여동생의 남편인 김진이 공동대표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2008년부터 거의 이명박 측근들이 다스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감사도 이명박 사람이래요. 감사까지 측근으로 채웠는데 2015년 7월에 감사를 맡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감사는 신학수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 7월부터 감사를 맡고 있는데 다스예요. 네, 그리고 2008년에부터 2015년까지 그 이전 감사는 이문성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이 이문성이라는 사람은 이상은의 측근인 이상은의 측근인데 그러니까 측근도 자기 측근으로 감사까지 갈아치운 거죠. 네. 이 신학수라는 감사는 경북 포항 후배라고 합니다.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 네. 1993년부터 국회의원 지구당의 총무부장으로 인연을 맺은 뒤에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정일비서관 등 지금까지 줄곧 이명박 곁을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지구당 총무부장입니다. 아, 그리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입니다. 네. 이거 뭐냐면 돈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줄 관리하는 사람을 자기 측근으로 딱 앉혀놓고 이 사람이 잘 어쨌든 관리를 해오니까 이후에는 이제 다스의 감사로 이렇게 사실상 야, 너 이것 가지고 좀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감사는 네. 사실 견제를 하라고 원래는 있는 자리인데 네. 요즘은 그냥 노는 자리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명이 더 있죠? 네. 3대 주주로 다스에 참여한 4.16%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요. 김창대 씨도 이명박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하고요. 네. 2007년 대선 때 명사랑이라는 후원의 대표를 맡았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또 청계재단 감사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곳에 그냥 감사로 다 박아놓고 네. 네. 그러니까 다스와 청계재단 이명박 중심으로 아주 긴밀하게 한 덩어리로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부분들의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렸던 건데 다 자세하게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스가 그래서 김경준한테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잖아요. 이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최근에 이제 다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 방송에서 한번 방영을 했었는데 그 미국으로 도피한 김경준이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2003년에 1,500만 달러를 예치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돈을 어떻게 이제 피해자들이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옵셔널 벤처스 주주들과 김경준 사이에 이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때 김경준이 옵셔널 벤처스에 지기도 했지만 김경준이 드디어 2011년 2월 1일에 스위스 계좌에 있던 돈 중에서 140억 원을 피해자가 찾아가야 될 이 돈을 자기가 빼가지고 다스에 줘버립니다. 네, 아까 이제 김인하 씨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피해를 입었던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미국 쪽에 소송을 내가지고 법원은 옵셔널 벤처스 주주들에게 이 돈을 스위스에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준은 오히려 이 돈을 그들에겐 주지 않고 다스에 이렇게 송금을 했다 140억 원을 이렇게 네. 한 건데. 그리고
더 공교로운 것은 돈이 송금되고 난 직후에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이 입국을 합니다. 한국으로. 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범죄 혐의를 같이 받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전부 기소 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아주 관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네. 아주 공교롭죠. 그러니까 다스가 돈을 다 돌려받자 그러니까 김경준의 누나가 한국에 옵니다. 와서 거의 면제부를 네, 면제부를 받고 네. 예, 이런 상황이니까 거의 이제 딜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공짜는 없는 거예요. 네, 이 관련된 보도를 이제 시사인이 했던 거죠. 네. 시사인이 최근 보도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2008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권력이 셀 때죠. 물론 이제 그 광우병 촛불 때문에 좀 한불 꺾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권력이 있던 초기니까 미국 LA에서 다스 관계자랑 당시 LA 총영사를 맡고 있던 김재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다스의 140억 소송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LA 총영사가 이런 일이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렇죠. 궁금해지는 건데 이때 그러니까 LA 총영사가 이런 일을 다스하고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는 게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렇게 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김재수 뒤에 그 이명박 청와대가 있으면서 야 너 이거 좀 알아봐라 이렇게 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그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그 돈 다시 찾으려고 고발을 했다고. 근데 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기가 힘들죠. 아무튼 이제 전모를 밝히는 이제 뭐 중대한 시작점 정도는 되겠죠. 어쨌든 직권남용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네. 청와대와 청와대가 움직여가지고 이런 이명박 돈이나 받아주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이 사적인. 어떤 그런 비선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한 게 결국은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명박은 반대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공권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총영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의 공공기관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용했다 이런 부분이라면은 아까 이제 김민하 씨가 얘기했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 떼인 돈이나 받아주고 있고 무슨 뭐 그러려고 총영사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떼인 돈 받으러 갔어요 지금? 네. 미국의 임무가 행동대장이야? 임무가 정확히 있고 그리고 그 임무에 필요한 것들을 직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제공받았고 그러면은 원샷 원킬 해서 무사히 본국으로 복귀하는 게 요원의 할 일이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명박 진짜. 제국의 김재수 요원인 것 같네요. 정말 내가 진짜 아우. 이명박 황제 폐하를 보시는 요원인 것 정말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본인이 한 톨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떠들다가 잠깐 확인해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확인해봤는데 이상득 씨는 88년에 정계인 줄였네요. 85년은 없었네요. 떠들다 보니까 85년은 전두환 때인데 그럼 그때는 우리 재계가 전두환 무서워갖고 정계인 줄 못할 때인데 제가 떠들어 놓고도 착각이 나서 왜냐면 노태우 때부터 개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전두환은 죽었다 이제 그렇죠. 전두환 없으니까 개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92년에 정지원까지 나오는 이런 현대의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인데 네. 착각을 했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뭐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85년이면 제가 몇 살이었겠어요 그때 뭐 아직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3살 아닌가요? 네? 모르겠어요. 3살인가요? 모르겠어요. 태어나 있잖아요 그때. 네? 뭐 그렇죠. 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뭐 굳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까 이제 김민하 씨는 그 이상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았겠느냐고 했지만 당시에 뭐 도곡동 땅이 앞으로 뭐 유망해질 거라는 거는 대체로 누구든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현대건설이라면 더 그런 것들을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이 대표니까 그런 땅을 이제 그 자기 처남이랑 그 친형한테 파는데 훨씬 더 그런 그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유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또 의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뭐 땅이 뭐 뜰지 모르나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네. 자,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자산관리공사가 아까 이제 그 이 다스의 주주가 된 뒤에 주주배당이 이뤄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내용이 왜 무슨 얘기이고 왜 이것도 다스 의혹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고 권영미 씨가 그 주식 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에 자산관리공사가 2012년 다스 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19.9%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산관리공사가 배당 요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네. 그 뒤에서야 그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 그리고 또 이상은 씨, 권영미 씨 등에게 주당 8천 원 배당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2012년에 배당을 받았던 개인 주주들은 2013년과 14년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청계재단 등이 배당을 받을 때 배당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니 네. 주겠다는데 안 받게 왜 주겠다는데 안 받겠어요? 말이 되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된다니 월급 주겠다고 회사에서 월급 주겠다고 했어. 실소유주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큰일 나죠. 네. 이명박이 뚜렷하게 모르, 보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인정해 줬잖아. 이상한 거라며 받으면 안 돼? 난 그럴 때 받을 것 같아 그냥. 관리했는데 그죠? 관리 비용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네. 여기 사인하시라고. 당신은 저 주식을 얼마에 누구한테 판다는 거 여기 있으니까 사인하시라고 여기 빨리.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은도 그렇고 김자정도 그렇고 거의 지금 지배주주입니다. 거의 주식을 거의 뭐 48% 46%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지배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이거를 배당을 요구하기 전에는 왜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여기에 실소유주가 아니고 그냥 이거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의혹인 거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이 내용들을 확인한 뒤에 이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상은이랑 김재정은 실소유주가 아니라 월급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 뭐 품위 있게 월급 사장이라고 써서 지금 바지 사장 얘기하는 바지 네, 사장 그냥 네. 그냥 이름만 있는 거고 자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야. 아, 이름만 올려놨어 그거 저 이명박 건데. 내가 이름 빌려준 거야. 아, 이름 빌려준 거야. 그럼 누가 배당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양반이 얼마나 그 꼼꼼한 양반인데 분인데. 돈을 얼마나 아끼시는 분인데 배당 얘기를 주인이 지금. 막 속상해하고 아니 그래도 우리 이름으로 돼 있어서 막 이러고 드라마 배당, 찍는다 막 배당 얘기하면 바로 우리는 저 나앉는다고 길거리에 네, 큰일 난다고 그 사람 덕에 누구 덕에 우리가 이 정도 사냐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더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녹음하는 날이 2일인데요. 2일 아침에 CBS 노컷뉴스 이 김민아 씨의 고향 CBS 노컷뉴스 노컷뉴스랑은 관계가 없어요. CBS 라디오지 저는. 네,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4년도에 서울시가 현대차 양재동 사옥 증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당시에 다스의 매출이 급증했다. 네. 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네. 현대차의 양재동 사옥은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한데. 양재동 사옥이 2006년에 김재록 게이트가 터지면서 증축 과정상에서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에 한번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양재동 사옥 옆에 사옥 하나를 더 지으려다가 도시계획 관련 규정 때문에 어렵게 됐대요. 네. 그러면서 김재록 전 투스 글로벌 회장을 동원해서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 당시에 뭐 건교부나 중앙부처 서울시 이런 데서 막 청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좀 문제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니 많이 그러다가 네. 그 청탁 혐의 수사를 받던 서울시 공무원 모 씨가 돌연 자살을 하면서 수사가 그냥 인운둥 엄둥 그렇게 엎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이 현대차 사옥 증축의 걸림돌이 됐던 이 문제를 이명박 시장이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서울시가 해결을 해줬다. 노컷뉴스가 입수한 서울특별시 공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면 서울시가 해당 규칙을 개정해서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을 서울시의 경계 안쪽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교부가 이 시점이 2004년 5월 7일인데요. 네, 5월 7일인데요. 네. 이게 건교부가 이제 이런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네네. 바로 현대차 사옥이 연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옥을 증축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런 우연의 일치라고 치지어도 그 뒤에 갑자기 다스 매출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네. 네.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건교부 규칙 개정 전에는 해마다 2천억 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2천억 원 정도의 연매출이었는데 규칙이 개정된 뒤에는 그리고 사옥 증축이 시작된 뒤인 2005년에 갑자기 2,891억 원으로 매출이 급등합니다. 네. 사옥이 준공되던 2006년에는 3,566억 원, 2007년에는 4,235억 원을 찍습니다. 3년 만에 매출이 두 배가 쏟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우연입니다. 네. 우연.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경제가 너무 좋았던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정두원 불러서 물어봐요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그 현대차를 사옥을 증축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이 규제에 이게 막힌 거죠. 근데 서울시가 이 규제를 이렇게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견을 건교부에다가 제시를 하고 당시에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이 현대차 그룹에서 일을 했던 현대 쪽에서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에서 그래서 이거가 길을 터지고 난 뒤에 이 길을 턴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다스가 매출이 그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건데 그 현대차 쪽에다가 그 납품을 하는 사실상의 어떤 협력 기업이잖아요 다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 현대차의 사옥 증축을 도와주는 대가로 다스가 매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뉴스가 보도를 해서 또 오늘 오전에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 이런 그 사안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사안들만 봤을 때는 정말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고 그 아들이 지금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상으로는 아직까지 이명박이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그 대단한 거고요. 예. 그리고 다스가 이명박의 실소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BBK는 이명박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게 이명박이다라는 게 드러난다고 해서 BBK 주가 조작이 또 이명박이 공범이다라고 가려면은 중간 증검다리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 BBK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BK와 옵셔널 벤처스라고 하는 쪽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LA 성형사에 대한 그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일 텐데 이게 증명이 되려면 또 이게 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이번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이 사안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엄청 시끄러워 만약에 이걸 진짜 의지를 갖고 하면 시끄러워지는 게 왜냐면 이명박이 김재수한테 전화했고 야 갖고 와 뭐 이랬겠어요? 누군가는 옆에서 그것을 상담도 해줬을 것이고 도와줬을 것이고 뭐 하다못해 이 내용을 갖고 회의라도 한번 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여러 사람들이 연루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아야죠. 그 사람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또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네네. 멋있게 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제 그 반쯤 뭐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제 뭐 불지 않기로 했던 것도 불고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그 와중에 지친 어떤 사람은 양심 선언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또 난리가 나고 우리가 바라는 이제 정의 실현이 되는 건데 네. 뭐 워낙 또 위대하신 분이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을려나 이제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켜봐야 될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호용 특검도 그렇고 이전에 그 검찰 수사를 두 번 했고 또 특검도 두 번 했단 말이죠. 이런 자료들이 다 검찰에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수사를 하게 되면은 새 수사팀이 이전의 자료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할 텐데 이전에 그 자료를 확보하고 또 덮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 검찰 정부가 달라졌으니까 이번 검찰에서는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아까 저희가 그 2012년도에 한겨레가 보도했던 그 내용들도 검찰에서 이 비자금 의혹을 알고도 덮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비자금 내용을 알고도 덮었다고 하는 거는 특검이 어쨌든 수사를 했다는 거고 그 수사를 했던 흔적이 그 자료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검찰에 고스란히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검찰이 눈치를 보고 숨겨놨더라도 이번에는 그걸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수사이긴 하겠지만 여러 지금 정황 증거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번 수사는 제대로 좀 진행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다스라고 하는 부분 짧게 한 시간 정도 동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이렇게 좀 불거져서 새롭게 수사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그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많이들 이렇게 그 지금 댓글을 달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처럼 계속 눈길을 그 줘서 지켜보면은 검찰이 그 또 이렇게 여론을 그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또 여러분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결의 콘텐츠 기획팀 해주세요 다. 뭐를요? 네, 이 모든 걸 밝혀주세요. 여론의 압박도 해주시고. 네. 네. 예, 빨리 취재해 주세요 지금 당장.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양재동 사옥도 있으면서 한전 부지도 사고 진짜 돈 많은가 보다. 다 돈이 되니까는 하는 일 아닐까요? 지금 그 양재동 사옥이 그래서 그 기아차랑 현대차랑 이렇게 두 가지 네. 건물에 올라가 있는 그 사옥 말 하는 거죠? 쌍둥이로 네. 진다고 네, 하니까. 네, 쌍둥이 건물 그때 네. 지었던 거고 이번에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한전부지 그건 또 네. 새롭게 짓는 한전부지는 삼성동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또 짓고 그래서 이 뭐 현대차는 거의 강남 쪽에 엄청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여하튼 이런 것들에 뭐 삼성동 건물이야 뭐 그 이후에 결정이 된 거니까 모르더라도 양재동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들 지나가면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거기가 보는 R&D 센터가 네. 지금 거의 모여 집결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 이후로. 네네네. 그 규칙 개정에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나 네. 몰랐는데 진짜 새롭네요. 이렇게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차의 그 길을 터주고 네, 이거 이 보도도 사실 그 당시에 찾아보면은 이 이른바 이제 김재록 게이트잖아요 내용이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뭐 이명박이 뭐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때도 근데 이제 왜냐하면 여당이 참여정부고 그죠? 여당이 열린우리당이고 그렇죠. 야당이 한나라당인데 네. 이 김재록 씨가 여기저기 로비를 하고 다니고 그랬구나.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닌다고 한나라당이 무슨 김재록 게이트 무슨 특별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한구를 위원장으로 해가지고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참여정부가 아주 부패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열린우리당이 아니 이거 여보세요 지금 당신들이 그러다가는 큰 코다십니다 당신들이 발등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명박이 관리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던 그때인데 그때는 사실 다 이제 까지지는 않았던 건가 봐요. 지금 네. 이걸 뭐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거기가 말도 안 되는 게 우면산 있고 녹지가 녹지로 묶여있는 지역이 막 섞여있는 데고 그런데 거기다가 원래 유통센터만 들 수 있는 곳에다가 네. R&D 센터가 이렇게 총 집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규제를 풀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네. 거기가 교통이 좋으니까 또 다 기업들이 탐내는 지역인가 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그걸 핑계로 계속 녹지 규제 풀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참여정부 때 당시에 그쪽 지역에 그린벨트가 엄청 풀렸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서울 외곽 지역이랑 경기도 그랑 서울 경계 쪽에 그린벨트가 엄청 풀리게 되면서 그것도 이제 그 정리의 일환 중에 하나일 텐데 여하튼 그 부분의 틈새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서울시장 잘 뽑아야겠다 진짜. 새삼 느껴지네요. 네. 거기 차 밀려요. 그러니까 너무 밀려. 나도 그 생각에서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지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너무 밀려서 심하게. 네. 나 지금 약간 그래서 약간 빡쳤어. 제가 수원 사람이라 잘합니다. 강남에서 버스 타고 가면 거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짜증나요. 너무 밀려. 그리고 네. 약간 뜬금없어 건물들이 다 녹지가 있다가 갑자기 빌딩이 더 녹지가 있다 막 이러거든요 시골이다가 막 죄송해요 너무 흥분해서 저번에 거기서 길 막혀서 한 2시간 걸려서 그랬어요 네. 네. 여하튼 그 정리를 하자면 다스는 계속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거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마 여러 의혹들이 또 언론에서 뭐 리크돼서 보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점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칼끝이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스 부분에서 혹시라도 좀 저희가 오늘 정리해 준 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 이미 다 우리보다 잘 알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거 10년째 다 외웠어요 사람들이 네, 이거. 댓글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반영해서 추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디스펙트 속 소코너 여의도 동물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뵈어요. 네,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여의도 동물원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그 홍종학 중소기업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중소벤처기업부 이걸 잘 후보자. 얘기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인 줄 알았으니까 중소기업도 있고 벤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구나. 중소벤처기업부였습니다.
네. 이거 이름 정할 때 자유한국당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네, 그랬어요. 원래는 중소기업 부로 하자. 근데 벤처를 꼭 넣어야 된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 분야, 중소 벤처 기업 분야, 뭐 벤처 중소기업 분야 뭐냐 이게 싸웠는데. 아예 또 벤처를 넣니 뺐니 가지고도 또 뭐. 네. 그 결국은 이렇게 이런 이름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겠네요. 중소 근데 영어가 들어간 최초의 이번 정부에서 영어가 들어간 유일한 부처입니다. 아 그래요? 중소 네, 벤처기업. 그럼 벤처라는 게 네. 영어잖아요. 네.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 대형 벤처는 아닌가 이 부처의 소형 벤처는 아 중소니까 소형이 들어가요. 벤처 자체가 근데 대형은 아니지 사실. 벤처가 아닌 중소기업은 그 어떻게 하나? 아 이게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결국은 그 이 홍종학 그 후보자의 장모의 재산이 그 결혼 잘해야 돼요. 네. 상속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 홍종학 후보자의 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요? 중학교 1학년이었나요? 그때 딸에게 상속이 됐다.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고 이게 이제 그래서 쪼개기 증여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한 쪼개기 증여냐? 근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합법적인 증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지금 보니까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5년 11월에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받았대요. 그렇죠. 네. 이 그러니까 건물 증여를 할 때 그 건물 가액이 뭐 30몇억 원인가 그런데 34억 6천만 네. 원이라 반절 잘라서 홍종학 후보자와 배우자인 딸 이렇게 이제 나눈 거예요. 네네. 지분을 그러면은 보세요. 반띵했으니까는 16억 점 몇이 되는 거잖아요. 16. 네. 몇억 원.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똑같이 16. 몇억 원을 또 배우자인 딸 이리 지분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그럼 또 자르면은 8. 몇억 원을 그렇죠. 딸이 지분을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게 처음에 나온 보도였던 거죠.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게 합법적인 그 증여냐 뭐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논란이 됐다가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근데 이게 얘기가 처음엔 그랬는데 네. 뒤로 가면서 막 더 확장된 얘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는 어지러워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주 복잡해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네, 리모델링비 탈세 의혹이 있죠. 네, 네. 외할머니한테 증여받은 상가를 수리할 때 원래 25%의 지분인 7,500만 원을 냈어야 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채무가 없다. 이런 돈이 원래 상식적으로 부모가 대신 내 조건을 빌려줘 사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 처음에 그랬었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빌려준 걸로 지금 나중에 밝혔죠. 네. 근데 엄마가 빌려줬는데 빌려주되 그 이자는 그러면 그 건물의 월세로 대신 받고 있다. 뭐 얼핏 들으면 이제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좀 뭐랄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뭐랄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증여를 받았어요. 건물 증여받으면 반은 홍종학 거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배우자와 딸 거 그러면 반을 다시 반띵해서 4분의 1 것이 딸 거예요. 네. 그럼 이 딸이 그러면 그 건물의 4분의 1의 건물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 네. 건물에. 초등학생 딸이. 그럼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4분의 1만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을 자기가 4분의 1만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없죠. 네. 이 경우에 만약에 부모가 그 돈을 내라 하고 돈을 준다면 이것도 증여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이 지분을 상속을 받을 때도 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딸이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할머니한테 상속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증여세 낼 돈은 얘는 어디서 나왔느냐? 엄마가 빌려줬다. 엄마가 대신 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증여세를 내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엄마가 딸한테 돈을 꿔주고 그렇죠. 빌려주는 네, 거죠. 완벽하게 돈을 꿔줬다라는 서류를 다 이제 만들고 네. 그렇게 빌려줬기 때문에 그럼 딸은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 연리 몇 프로로 어떻게 갚는다가 다 계약서상에 나오니까 딸은 그러면 엄마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납부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엄마가 그냥 그 건물을 갖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네. 그러면 딸이 주는 이 엄마한테 갚는 돈 어디서 나왔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4분의 1만큼의 건물주이니까 그 임대료, 임대 수익으로 엄마한테 돈을 갚고 있다. 이 얘기가 그냥 이런 이제 논리적 연관관계로 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클리어한 얘기죠. 네. 근데 이 모든 이거 외에도 무슨 뭐 땅은 안, 뭐. 아, 네. 그게 네, 그게 뭐예요, 그건 또.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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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있고 뭐 건물이 있고 그 애초에 나온 얘기는 뭐 얼마나 많은 언론이 또 갖고 이걸 취재를 하겠어요. 네네, 홍종학이 네. 나왔는데 처음에 제가 홍종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맥통령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맥주를 이제 여러 맥주들이 있는데 뭐 카스도 있고 뭐 화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그 중소형 이런
브루어리에서 만드는 맥주에 대하여 그런 맥주가 시장에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떤 혜택을 주는 좀 그런 좀 뭐 좀 그런 좀 뭐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이제 고려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런 거를 잘 봐주는 거 이렇게. 네, 네,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카스 하이트 일률적인 이런 맥주 시장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수제 네, 네. 맥주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통령이다. 이렇게 맥통령 홍종학이다. 이랬거든요. 그 정도만 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예, 아주 건물을 주이시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이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 네. 아까 그 토지와 건물로 쪼개서 그 신종절세 의혹. 신종절세라는 게 좀 이상하네. 하여튼 편법 증여세 절세 의혹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그 부인 장모 씨가 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상가의 지분 절반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으면서 토지는 증여를 받고 건물은 매입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상가가 있는데 보통 그러면 그냥 그 건물 지분, 토지 지분을 그냥 사는 게 보통 그렇게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증여와 매매로 따로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건물을 그렇죠. 산 거죠. 네. 네. 토지와 땅은 증여받고. 땅을, 네. 그렇죠. 토지는 증여를 받고 건물은 2억 20만 원을 주는 매매 형식으로 샀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한 건가요? 세무사와 하는 말이 흔한 거래 형식은 아니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증여와 매매 방식을 동시에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증여세 산정 기준이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를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30%,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일 땐 40%, 네. 10억 원을 기준점으로 10%포인트가 오른다고 합니다. 네네. 이 공시지가를 봤을 때 장시 토지 소유분이 9억 3,588만 원, 그 10억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네. 그런데 이 건물 가격인 1억 10만 원까지 합쳐버리면 10억 원을 넘겨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증여세가 30에서 40%로 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떼서 네. 토지만 이렇게 받고 건물은 돈을 낸 게 아니냐. 합리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애초에 그 장모가 저 증여해주는 건물도 30몇억 원짜리 건물도 그것도 통으로 누가 한 산산에 그렇죠. 받으면 네. 증여세가 그렇죠. 특정하는 구조니까 그렇죠. 네. 잘라서 그래서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 거죠. 나 네. 배우자 딸 이렇게 받은 거죠. 사실 나눠 받는 거는 제 생각에 네. 나눠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나눠 받는 거는 권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크게 문제가 없고 네. 예를 들어 네.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재산 물려주려고 한다. 근데 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딸한테 나눠준다든지 부부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네. 뭘까? 그 미성년자인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서 그렇죠. 이제 미성년자에게 이제 이거를 증여했다 이게 지금 핵심인 조금 건데요.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 건 아닌데 뭐라고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이제 증여를 할 때 배우자가 이제 같이 분리를 해서 받는다라든지 형제간에 이렇게 뭐 그렇게 지분을 나눠서 증여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그들은 뭐 배우자도 뭐 저 이혼하면 남남이고 형제들도 뭐 각자 가게를 다 독립적으로 꾸려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미성년자인 자녀는 사실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다 한 주머니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렇죠. 그게 뭐 예. 경제적 공동체네 그렇죠. 예, 내가 저 홍 씨 집안의 무슨 저 분위기를 모르지만 홍 씨 집안은 다 정확하게 다 갈라가지고 야, 이 집에 여기까지는 네 공간이니까 우리는 저기 재산권 행사하지 않을게 뭐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뭐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미국 사람도 그러진 않으니까요. 한국 사람인데 다 한 집에 살고 뭐 다 같이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용돈 줄 때 그러면 너는 엄마가 이 용돈은 너한테 꿔주는 거니까 여기 계약서 쓰고 사인해가지고 너는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율 1년에 얼마씩 해갖고 얼마씩 갚아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배우자 또는 형제가 나눠서 증여받는 거랑은 경우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 다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증여를 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 덜 내려고 한 것이다. 네, 네, 네. 즉 다 요약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무리한 행위를 했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한다. 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뭐 절세해서 내는 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뭐 여러 지식들을 동원하고 물론 이제 그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지식 정보가 더 충분하고 또 이런 절세할 수 있는 정보를 이거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 세무사를 동원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야, 그때는 상당히 유능한 세무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저기 우리 경제학과 아무리 경제학과 교수시더라도 네. 혼자서 네. 이거를 이렇게 연구하셨을 수는 네. 없고 상당히 유능한 세무사가 같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부분까지 뭐 이게 뭐 부법이다 뭐 합법이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그러고 사는 거죠 다. 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어쨌든 뭐 세금은 다 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딱히 뭐라고 하기는 조금 세금을 어려운... 다 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첫째로 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문제. 그건 그리고 좀 걸리고. 두 번째, 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그냥 돈을 이렇게 대신 내주고
내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세금을 냈으면 깨끗했지. 냈으면 차라리 그냥 깔끔하고 그치. 그냥 다 같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런 뭐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세금도 아끼려고 월세로. 노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를 하시는 분인데 네. 뭐 예를 들면 한겨레 이재훈 기자라는 사람이 뭐 집에서 뭐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집에서 뭐 벽에 똥칠을 하든 뭘. 왜 그러세요? 요즘은 언론인들도 네? 다 준공무원으로 직업받아서 아, 김영란법 대상이잖아요. 그게 억울하세요 혹시? 아니,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저희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뭐 아무튼.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상관없는데 이제 장관을 하신다니까 네, 그러면 네.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좀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 적폐청산하는 문재인 정권이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사회에 좀 어울리는 사람 이런 것의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맞는지를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네, 네, 물론 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과도했다. 제가 볼 때는 과도한데 딸한테 그렇게 증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관 자격이 없고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그렇게까지는 네.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네, 일에는 이제 정도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의혹이 한 100개쯤 돼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뭐 사퇴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죠. 네. 이것 또한 그 장관의 이제 적임자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중요한 기준이 거죠.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것은 이걸 대응을 잘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네. 지금 청와대가 아주 기상천외한 얘기하죠. 기자들도 기사 쓴 대로 사느냐. 이것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기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기사에서는 엄청 뭐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정치의 달인인 척 얘기하고 무슨 사회에 무슨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 말이죠. 한겨레라는 이 거대한 건물이 있지만 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 아주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 볼 때는. 무슨 야, 이건 뭐 제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에 우리 선후배들이고 제가 고등학교 같이 다녔다.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 사람들 다 돈 뺏었습니다. 일로 와봐! 이런 다음에. 너 너무 화가 나. 너. 아니, 한겨레 기자들을 얼마나 안다고 지금. 네? 도매금으로 이렇게. 한겨레에서 하니까 지금 한겨레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CBS였으면 CBS 욕했죠, 그러면. 아무나 욕하는 거지. 제가 뭐 볼 거 있습니까? 아무 데 소속도 아닌데, 부소속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기사 쓴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영찬 이제 수석이. 어, 그런... 이름 까도 되고? 뭐 아니 저는 이제 추측하는 거죠. 아, 저는 네. 뭐 아무 정보가 없이 추측하는데 윤영찬 수석이 한 말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까지 욕을 하는 거 보니까 조중동들이 그렇게 욕하는 거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한겨레도 욕을 하던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살다가 저 절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가 만들려는 사회의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장관이 적절히 입장 표명 장관 후보자가 적절히 입장 표명할 것이다 청와대 이렇게 정리하고 홍정학 네.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돌이켜 보니 그때는 이제 그게 합리적인 행위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라고 믿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그런 처신으로 생각이 된다 네, 그래서 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절세했던 세금을 뭐 내겠다든지. 아니면 이제 와서 뭐 그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이제 절차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뭐 사회 환원을 하겠다든지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그치, 것이고 그치. 앞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을 여러 이제 부유층들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나 이런 거를 모색해 보겠다. 내가 뭐 그렇다. 이런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 김 기자님을 네? 보내야겠어요. 그쪽으로. 아니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저도 그 자리 가면 그렇게 내가 뭐 내줬는데요 이러겠죠. 내가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한 번 하나도 없잖아요. 네, 내가 뭐 신고하세요 그러면 뭐 경찰에 신고하세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 좋은 말 하는 입장이니까 평론가랍시고 뭐 떠드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아 그러시냐 그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은 뭐 뭐 내로남불 뭐 얘기하지만 여기 뭐 이 뭐야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제 나름 명분을 갖고 이제는 홍정학 후보자를 이제 저 방어할 수 있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네.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이 이제 뭐 장관의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 안 했으니까 네, 네. 그게 아니라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게 없고 나는 잘못이 없고 뭐 왜 나를 갖고 그러냐 너네들은 깨끗하냐 이렇게 가면 아직 홍 후보자는 별 얘기 안 했는데 네. 청와대가 지금 네. 네. 별 얘기를 안 하고 청와대가 이제 과잉한 좀 얘기를 했다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 과정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조중동입니다. 네.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조중동. 애초에 이거를 막 열심히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조중동이에요. 네. 그런데 조중동이 뭐 보도를 할 수 있죠. 취재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고 돌아서 이 문제는 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증여세를 이제 축소하기 위해서 증여세 납부를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조중동의 평소 논조와 그러니까 평소 입장으로는 자유잖아 자유제 비판을 할 수가 없죠. 그래,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네. 자기들은 뭐 3살짜리한테도 하자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그렇더라고. 홍정학이 옛날에 다 그런 거 안 그래. 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너는 그렇게 했냐.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다. 네, 저도 요즘 나쁜 놈이다. 자유한국당 쫓아다니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물려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네. 왜 옛날에 넌 깨끗한 척 다 해놓고서는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해요. 너도 알고 보니 똥 묻은 개였는데 어? 대놓고 똥 묻은 개인 것보다는 깨끗한 척하면서 똥 묻은 개인 게 더 나쁘다. 더 나쁘다. 근데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화내거든요. 그럼 더 화나거든요. 위선자에게 더 화를 내죠.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대놓고 거짓말하는 이명박에게는 그렇게 화를 안 냅니다. 이명박에게는 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소사회를 2002년 12월 달에 나온 냉소사회라는 책을 서점에 가면 15,000원이고 인터넷에서는 13,500원에. 아무튼 그 논리를 또 갖고 와갖고는 오늘도 홍종학 위선자예요. 다 논조가 홍종학 그러니까. 위선자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로남불을 우리가 비판하고 내로남불의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기득권이 그 변화를 합시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 변화를 하는 제도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항상 해요. 그 현상 유지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해보면은 뒤에서 그러한 지금의 어떤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사적 이득이 있어서 그렇죠.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내로남불 논리를 갖고서 비판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이 상황 그게 아니죠. 그렇죠. 홍종학은 겉으로 홍종학 후보자는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했고 어쨌든 뭐 저 같은 급진 좌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성에는 안 찰 수 있지만 어쨌든 맥주도 많이 우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사회, 분배의 어떤 정의 이런 거를 추구하자고 네.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삶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그거에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가야지 우리가 홍종학 씨는 부족했네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홍종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런 어떤 부의 재분배 이런 강화 이런 것 경제민주화 이런 거는 이제 다 거짓말이었고 그런 얘기하는 새끼들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현상 유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돌고 네, 돌아서. 네, 네. 조중동이 하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네. 그게 아주 나쁜 짓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자유한국당 처음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아마 정우택 원대가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홍종학 비판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불법이라는 얘기 한 말도 안 했어. 불법이라는 얘기 한 말도 안 하고 상상하기 나쁘다는 얘기도 한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내로남불 얘기만 한참 하더니 거짓말쟁이다. 내로남불 어떻게 그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깨끗한 척 해놓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 뒤에 한 말이 이게 바로 특목고는 없애자고 해놓고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 딸들은 특목고 외고 보내는 아 그것도 있죠. 네, 홍종학의 딸이 네. 그 홍종학의 특목고 없애자고 했는데 홍종학 딸이 국제중 국제중에 다니고 있죠. 국제중인가 뭐. 근데 여기서는 국제중을 하지 않았어요. 특목고인가 외고인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국제중을 하지 않고 하여튼 특목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는 참여 정부의 다른 인사들과 맥이 다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조국 수석을 비롯한 다른 그렇죠. 청와대 사람들을 그렇죠. 노리고 한 얘기였어요. 그렇죠. 계속 그래요. 예를 들면 그 논리로 가더라고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놨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세게 내놓고 있습니다. 뭐 세게 내놓고 있어도 우리 시장은 알아서 잘 피해가고 어떻게 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김수현 수석이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고 뭐 나름의 이제 그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하겠죠.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이 나온 다음에 조중이 동은 안 한 것 같은데 조중이 무슨 기사를 쓰냐면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네.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들이 이걸 지금 다른 다주택자들에게는 주택을 다 팔고 1주택자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은 다 다주택자네요.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거 조사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자료를 냈구나. 왜 이런 자료를 내셨어요?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네. 근데 뭐 낼 수도 있죠. 네, 뭐 그런 식의 반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낼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다 이렇게 공개하고 그런 가는 게 전략적일 수도 있죠. 이제 미리 네. 이런 것들을 자료를 그치. 청와대에서 내버리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언론에서 네.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이거를 검증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청와대 자료를 가지고 써야 되니까 네. 뭔가 좀 공격하기가 좀 애매하실 그러니까 수 있거든요. 내 생각 네. 그래요. 조중 어차피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든 어디든 간에는 네. 이 부동산 정책 나오면 누구 네. 뭐 누가 집을 다섯 채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단독 네. 이렇게 달아서 내보낼 바에는 네. 그냥 딱 정리 한 거를 어차피 재산 공개 다 하잖아요. 네. 같이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해서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왜 굳이 이걸 내가지고 이런 네. 느낌이 든 건 사실이었죠. 하여튼 청와대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웃기다는 얘기죠. 그 보도가.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은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 그러니까. 시장을 냉각시키는 정책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자기의 저 손해를 그치. 감수하고 정책을 낸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인데 마치 그것을 또 야, 이런 내로남불 정부 남에게는 마치 자기들이 깨끗한 척하고 남들더러 깨끗하게 살을 하면서 자기들은 다 똥 묻은 개이다. 이런 내로남불 논리를 강요하는 나쁜 정부이다. 그게 아니죠. 부동산 정책을 좋은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네.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걸 미치지 못한 게 그 문제인 것이지 그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론이 완전히 이것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조중이 그럽니다, 자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막 딸이 8억 막 몇 억 건물이 몇 억 이러면 국민 네. 감정에 확실히 듣는 사람은 화나죠. 응, 그러 네. 저 국민 정서법에 걸리지 않냐고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정서법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에서 계속 비판을 해왔던 것이 예를 들어 가끔씩 언론에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뭐 몇 살짜리 애들 뭐 두 살짜리 애가 뭐 몇십억 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뭐 세 살짜리 애가 뭐 몇십억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진보 그렇죠. 진영에서는 언제나 네. 그렇다면은 뭐 내로남불을 떠나서 이쪽 진영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난 뒤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왜 그게 문제냐 합법적인 방법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거를 의견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지향해야 될 사회는 이제 재산을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이고 네, 거의 네, 받지 네. 않는 것이고 네. 아주 강한 세를 물려서 그래서 부의 네. 대물림이 안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가 가진 어떤 사회적 능력만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또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갖춰야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종합적인 네. 사회적 상이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부의 대물림을 그렇게 이제 대를 건너서 이렇게 미성년자한테까지 한 것은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이런 정부 이렇게 볼 때는 부적절한 모습이니 네.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지금 초반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주택자 보유나 이런 부분들 뭐 앞으로 이제 뭐 정말 보유세까지 몰리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여기에 대한 어떤 부의 재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부이니만큼 거기에 이제 강요로 들어가려고 그리고 하는 분이면 다 1주택자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다 1주택자 얘기했지만 네네.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임대사업자 맞아요.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1주택자는 이제 이사도 다니고 자기 집도 소유하고 소유하셔야 되고 하니까 많이 또 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갑자기 아까 다주택자 내로남불 때문에. 그러니까 김수현 수석이 내년 4월까지 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 기회를 드린다고 한 말만 지금 막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때 한 말이 우리는 다주택자를 적폐나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의 네. 말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정부가 급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생각보다 급진적이지 않다니까 네. 내가 근데 그런 말 했더니 막 댓글에 욕하더라. 아니, 네. 여러분 급진적이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네. 그래서 여하튼 정리를 하자면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홍종학 후보자가 이 장관직을 역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냐 그건 또 별로 결론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홍중학 후보자와 청와대가 잘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운 계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갑질 조항은 아예 그냥 패스하고 넘어간 거네요. 네, 네. 아니 네. 근데 뭐 다들 그 뭐 갑질 조항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맞아요. 실질적으로 한겨레 쪽에서 그 건물의 세입 자와 만나봤는데 그 세입자가 별로 이 문제를 그렇게 문제 삼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그 한겨레 취재 내용은 그렇죠. 지금 동아일보 이런 데는 그 사람이 거의 홍종학을 거의 암살하고 싶어합니다. 네. 근데 한겨레에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분을 만났더라고요. 한겨레 쪽 기자들이. 근데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되나 하고 생각했다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봤더니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이사 비용도 받고 했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제 기사를 안 쓴 건데요. 지금 다른 쪽에서는 거의 뭐 죽일 놈인 것처럼. 네, 동아일보는 거의
거의 예, 거의 암살하겠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에서는 좀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청와대랑 홍정환 후보자가 슬기롭게 대응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까지는 좀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저희 방송은 오늘 다스 얘기랑 홍정환 후보자 얘기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건 없구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통합 얘기는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다음 주에 결론 날 것 같으니까. 홍정환이란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날 박근혜 출당이 결정이 되고 네, 최고위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은 세 파로 나눴다고들 하죠 지금. 네네네. 김무성파와 통합 빨리 지금 빨리 자유한국당 가자는 김무성파와 그다음에 여기 무슨 소리냐 죽어도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유승민파와 새롭게 등장한 정병국 남경필. 구당파라고 네. 부릅니다. 그래요? 네.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구당파래요. 예. 네. 통합 구한다는. 통합 전대를 하자.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랑 통합 전대를 하자. 그 얘기는 지금 지도부는 다 사퇴하고 통합 전대를 해가지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자.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경필 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오늘 아침에도 어디에 입당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계시는 건가? 뭐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건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이번 주 후반부부터 아마 다음 주 초까지 그런 그 내용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그런 뭐 그 상당히 소용돌이 속에 네, 휘말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네. 내용들이 나오면 다음 주 방송에서 김민아 씨의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제가 다음 주까지 살아있다면 어디서 주소 들은 얘기나 하고 정리를 오찬 만찬 조찬 오찬 만찬 너무 많이 하셔서 체력 관리 제가 살아있다면 네, 유의하시기 제가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금요일 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